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에 볼게요. 러시아 혁명. 19세기 러시아의 1차 세계대전이 정확하게. 1914년에 일어나가지고, 18년에 끝난 거네. 그지? 18년에 끝난 거야. 그리고 19년에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린 거네요. 러시아 혁명 보도록 하자. 19세기 러시아 상황이 전제 정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산업화가 됐어요. 노동자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되겠지. 돈을 만지겠죠. 그죠?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피해 일을 사건을 볼게요. 1905년이에요. 아직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러일 전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전개했어요. 정부가 무력 진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혁명은 뭐야? 왕이건 대통령이거든 갈아엎는 거잖아. 그지? 중앙정부를 갈아엎는 거야. 거기에서 정치하는 놈들 싹. 그지? 대부분 죽이지? 그지? 기운이 고조돼 있어요. 자,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이 빵과 토지 평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에다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상대할 수 있는 항구가 요쪽하고, 그지? 요쪽은 요쪽 나름대로의 길이 있을 테고, 그지? 맞죠? 요쪽은, 그지? 요쪽도 이 영국 왔다 갔다 하려면 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 러시아에서는. 요쪽하고, 그죠? 딱 그렇게 느껴져요. 거기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죠? 근데 정부가 무력 진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피해 일요일이에요. 자, 정부의 개혁 중단. 니콜라이 2세의 개혁. 니콜라이 2세의 개혁. 니콜라이 2세는 언론과 집회 자유를 허용했어요. 의회를 설치했어요. 의회도 설치하고요. 토지 개혁을 했어요. 이건 쉽지 않은 건데 했어요. 그러나 전제 정치의 한계점 때문에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두마는 러시아어로 의미를 두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니콜라이 2세의 개혁인데요. 개혁을 약속을 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개혁이 중단됐어요. 합시다 이러고 바로 그지? 이제 바빠져가지고 지금 전쟁인데 그게 문제야 지금 저런 게 그지? 저걸 먼저 해야죠. 자, 러시아 혁명 두 개로 나와 있네요. 2월 혁명, 10월 혁명 같은 연도네요. 1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8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지금 14년부터니까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1차 세계대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경제난도 심하고요. 전제정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 노동자들의 파업과 봉기. 노동자들은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전제정치 타도를 요구했어요. 왕은 물러나고 전쟁 그만두고 밥 줘라 이거죠. 그리고 파업을 했어요. 파업. 그리고 봉기를 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동참을 하네요. 노동자들만 하면 모르는데 군인들이 동참을 해버렸네요. 노동자와 병사 중심의 소비에트를 조직합니다.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됩니다.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됩니다. 임시정부까지 만들어지네요. 소비에트 노동자, 농민, 병사, 노동자의 대표, 농민의 대표, 군인의 대표로 이루어진 회의가 소비에트예요.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어요.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어요. 옛날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어요. 소련이라고 찾으면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소비에트하고 사회주의가 들어간 연방공화국이에요. 1922년부터 1991년까지요. 소비에트를 만들었어요. 노동자, 병사, 농민도 들어있었죠. 그죠? 10월 혁명 볼게요. 임시정부의 개혁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개혁이 부진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임시정부를 무너뜨려요. 그죠? 소비에트가 만든 그죠? 아무튼 임시정부를 그죠?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해요. 임시정부가 아니라 뭐예요? 소비에트 정부를 다시 만들어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볼셰비키 볼게요. 러시아의 사회주의 세력 중에서 다수파예요. 사회주의 세력인데 다수파예요. 급진파면서 다수파예요. 멘셰비키라는 소수파와 대립했어요. 그죠? 러시아 혁명 이후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러시아 공산당으로 당명을 바꿔요.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가 나중에 뭐라고? 러시아 공산당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응?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 볼게요.
레닌이라고 그랬어요, 레닌. 맨 처음에. 레닌.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어요, 레닌은. 그리고 전쟁을 중단합니다. 러시아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연합국에 들어가 있었죠. 연합국에 들어가 있었죠. 아까 전쟁, 러시아가 전쟁 이탈했었죠. 전쟁 중에 혁명이 발생해서, 그죠? 혁명 정부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연합국에서 빠졌어요, 러시아. 그지? 그런 게 있었어. 독일하고 싸웠었는데 강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중단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선언합니다.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토지랑 산업을 국유화시켜요. 급격한 공산화 정책으로 경제난이 심화됐어요. 신경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NEP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민테른을 조직합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 돼요.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합니다. 정확한 명칭이에요. 연방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 연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코민테른 보도록 하죠. 레닌의 주도로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자 및 정당 단체가 참여한 국제 사회주의 운동 조직회예요. 국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조직체예요. 전 세계의 사회주의 운동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였어요. 코민테른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스 아니야? 미국이 민주주의의 보스 역할을 했잖아, 그지? 여기에서 사회주의가 있으니까. 스탈린을 볼게요. 반대파를 숙청하고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어요. 공산당 독재 체제를 강화했어요. 누가? 스탈린이. 그리고 농업을 집단화하고요,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알았죠? 레닌하고 스탈린 잘 보완합니다. 다음에 이 자료 1번 볼게요. 내가 아까 오고 올라왔는데. 러시아의 경제정책 볼게요. 레닌은 급격한 사회주의 개혁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잉여 농산물의 자유로운 판매, 소규모 상업 거래, 소기업의 사적 경영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 신경제 정책이에요. 원래 이런 거를 다 국유화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신경제 정책.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농업의 집단화, 중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등, 그죠? 강력한 경제 정책을 썼어요. 강력한 계획 경제 정책. 계획자가 중요하네요. 그지? 계획한 대로 하는 거예요. 레닌이 한 거죠. 전시 공산 정책이에요. 지금 목표는 국민경제의 전시체제화예요. 뭐 그래서 요 당시만 해도 다 산업 국유화 시켰고요, 상업 활동을 금지했어요. 안 되니까 한게 신경제 정책이에요. 일부 도입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요소를. 그죠? 외국 자본도 도입하고, 그죠? 일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탈린이 한 거네요. 강력한 계획 경제 정책이에요. 1차,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해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 농업의 집단화. 그렇죠. 집단 농장화 하고요. 산업의 개인 소유 및 경영을 금지합니다.
아예 그냥 강력하게 여기서 일부 허용했던 거를 다시, 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보고, 책에 있는 거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레닌의 통치 볼게요. 볼셰비키의 일당 독재 선언, 그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아, 어지럽다. 러시아어는 어지러워요. 그 조약을 체결했대요. 그 다음에 사회개혁을 추진했어요. 토지랑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죠.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도 보장했죠. 코민테르는 아까 들었죠. 사회주의 세력의 국제적 단결을 목적으로 했어요. 식민지 해방 운동 지원을 선언하고요.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어요. 신경제 정책도 추진했어요. 반혁명파를 진압도 하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했어요, 레닌이. 그 다음에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요, 반대파 숙청하고요, 독재체제를 강화했어요. 아까 레닌이 했다라는 무슨 조약 볼게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8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과 체결한 단독 강화 조약이에요. 영토 할양, 배상금 지불 등 러시아의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고 개혁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좀 불리한 조약이네요. 빠지는 대신, 그지? 빠지는 대신 한 조약의 이름이 있었네요. 레닌 어떻게 생겼나 볼까? 레닌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멋있게 생겼네요. 레닌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토지균분, 전쟁 중지를 요구하며 임시정부를 비판하고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봉기해서 11월 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독일과 강화조약 을 체결하고 토지 및 산업의 국유화를 했어요. 코민테르를 창성하고요. 반혁명파를 진압했네요. 자, 신경제 정책을 한번 볼게요. 농촌 경제를 강화하고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 농민에게 지어져 있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올바로 정하기 위해 식량, 원료, 사료의 국가 조달 방법으로서 식량 할당 징발제 대신 현물세를 실시한대요. 현물세를 납부하고 나서 농민 손에 남는 모든 식량, 원료, 사료의 처분은 그들의 재량에 맡기며 그들 자신의 경영 개선이나 강화를 위해 개인적인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 농업 생산물과 교환하기 위해 써도 상관없다. 원래는 나라 거잖아. 다 국유화 했었잖아요. 근데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 현물세를 납부하고 남는 거는 지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지. 그럼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원한 거네요.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는 11월 혁명 이후에도 반혁명파와 내전을 치러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식량과 노동력을 징발하자 농민층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레닌은 현물세 납부, 잉여 농산물의 자유 판매, 외국 자본의 도입 등 시장 경제의 요소를 일부 수용했어요. 그게 NEP예요. NEP.